네, 이번에 준비한 인물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앞으로는 좀 어떨까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도와주세요. 오래 갔다요. 형수생입니다. 천재 공고는 이룰 동나사바 생일하고 가련한 대주입니다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이 사람 사주로만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도 기고 난다 소리를 듣고, 말하자면은 뭐야, 이 사람도 이름 석처를 갖다 날린 사람이야. 네. 어? 근데 왜 이 사람 사주를 보고 그러면 굴곡이 많아. 굴곡이 많다고. 막말로 갖다가 여복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 이 이름 갖다가 많이 벌려놓고 했지만 수습이 되지도 않고, 그냥 한 가지로만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은 내 명예도 없고 재산도 내가 뭐 얼마든지 진짜 일확천금을 만졌던 사람이거든. 네, 그런데 내 사업이고 뭐고 한다고 뭐 남한테 이거 뭐 밀어줘서 뭐 뜯긴 것도 있지만은, 남미통에 주저앉은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사주를 본다면 굴곡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음악으로 소질이 있고 음악으로 저기 막 성공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이 연예인으로 갔다 끝을 맺는 이런 사주인데, 네. 왜 엉뚱한 짓을 해갖고 이 사람 사는 게 많이 갔다 힘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갔다 자고 있으니까는 잠을 자는 것이고, 내가 먹고 있으니까 먹는 것이고, 활동이 적어. 활동량이 적고, 모든 것이 갖다 짐은 나한테 져 있고, 이 사람이 아이고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연예인도 있나? 이 사람 보면 남보기에는 웃고 허대고 웃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금전의 운으로 갖다 딱 막혀버렸고, 활동을 해야지 했는데 활동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갖다 힘들는데 뭐라고 진짜 함부로 갖다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 사람이 운은 벌써 시운은 7살 요때서도 내 운이 많이 뺏겼어. 이 사람 많이 뺏겼어. 이 집을 갖다 이 내력을 본다고 공을 많이 들여지는 집이거든, 부모님이. 그러는데 내 이 고집안을 착하기는 갖다 이 굉장히 이 사람이 이 남자분이 굉장히 착해. 착하고 내 마음만 믿고서는 그냥 남의 말을 믿고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구렁이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놓고 나 혼자서 그걸 해결을 하니까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온다. 금전의 운이 꽉 막혔다, 이 사람은. 이놈의 금전의 운이 그래도 누구마면 다 한방 내가 활동을 해갖고 예전처럼 이러면 되는데, 나이도 있지만 예전처럼 이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 한꺼풀이 꺾였단 말이야, 내 이 인기가. 그래서 아주 인기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한두 번쯤은 그래도 본인이 뭐를 하든 간에 무대에 서서 해야지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 복귀해야지 되는데 복귀가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재물로 인해서. 제일 갖다 연예인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일어서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이제 저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아까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다고 이제 그러거든. 조금만 이제 저기만 되면은 되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점을 보러 왔다면. 복귀하기가 지금 힘든 적인데, 뭐 연예인들 음악 하시는 분은 뭐 콘서트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지만, 그래도 팬클럽들이 있어서 이 양반이 한 번쯤 이렇게 원로가 돼서 한 번쯤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 좀 안타까운 사람이고 그러고도 유명하다고 그래. 이름 날리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너무나 이 금전으로 확 갖다 그냥 이 사람은 앞뒤로 갖다 다 맥혀버려갖고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될까 걱정이 많거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금전의 부채 같은 거를 조금씩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활동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동료들이 좀 도와가지고 어떻게 콘서트 같은 걸 좀 한번 해가지고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그러네. 아유 누구야 어떤 연예인이 아유 이래. 사람은 진짜 그냥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인데 활동력만 있고 이제 말하자면 후배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들이 무대에 서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갖다 이 3, 4년은 활동을 해갖고 어느 정도 복귀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얘 누구냐? 왜 이렇게 그냥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이 사람 갖다 왜 그만큼 유능하고 저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돈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고 막 금전으로 왜 헤아리지를 못해 이 사람은. 빚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 뭐 사람 나고 돈 났지 뭐 돈 나고 사람 났어. 그러니까는 여기 무슨 뭐 후배들이고 뭐고 저게 해갖고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갖고 그러는데 같이 이제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저기를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좀 멋있게 그냥. 의욕이 없어, 의욕이. 자기 자신이 자꾸 좌절감이 되고 이러거든. 그래도 주위에 팬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응원한다고 생각하고 송대관 씨, 아우, 잘해갖고 극복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는 뭐 내 사업이다 뭐 개인적인은 맞지를 않아. 그냥 누구마다 무대에 서갖고서는 무대에서 서서 무대로 끝나는 게 그게 이 사람 사주에서는 적합하고 맞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 뭔가를 또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는 해놓으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양반인데 그래도 올해 이제 77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올보더도요 내년에가 그래도 누가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올서부터 좀 준비 과정을 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한번 무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송대관 씨 힘내세요. 정학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다 이 사람은.